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나주로 오게 된 건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결실이죠.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즌1 당시 대여를 잡기 위해 힘을 모았던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이번엔 각자 도생의 길로 갈라섰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16개 공공기관이 둥지를 틀고 자족 기능을 갖추게 된 빛가람 혁신도시.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밸리가 추진되면서 혁신도시 가운데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한국전력을 나주시가 차지한 것은 광주와 전남이 힘을 모아서 공동 유치전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가 따로 가지 않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안이 다시 논의되고 최근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공동 보조와 대응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혁신도시 발전 기금 문제 등으로 시도 간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이용섭 광주시장도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우선 광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가 희망하는 기관이 35곳, 전남이 원하는 기관은 23곳으로 알려져 일부 기관은 시도 간 중복 유치 경쟁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정부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따로 목소리가 아니라 공동의 목소리라는 것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마무리된 뒤에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부속 기관과 기업들이 여전히 수도권에 잔류돼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이들 부속기관 유치 전부터 공동 협력한 뒤 공공기관 이전 시즌2가 실행될 때부터 공동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